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입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테슬라, GM, 구글, 치폴레, 코카콜라, 데크, 아웃도어 실적 발표, 피트 별들의 실적 행진입니다. 여기에 못 썼는데 사실 이거 두 줄, 세 줄 써도 될 정도거든요, 지금. 자, 일단 그 바이든이 사퇴했나요? 그 소식을 본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이번 주에 그럼 또 해리스 관련주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아, 피곤합니다, 진짜. 우리나라 이거, 우리나라 증시가 진짜 트럼프, 바이든, 뭔 해리스, 미국 대선 주자 그냥 말에 따라서 막 움직여가지고 좀 그래요, 솔직히. 자, 어쨌든 지금 뭐 미국 어쨌든 메이드 인 미국이면은 좀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인텔도 보면 그렇고 이 그런 거 있잖아요. 학창 시절에 같이 혼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나만 남고 다른 애들 다 가는 거예요. 그런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 선생님들이 뭐 자기 반 아니면은 그 자기가 담임 맡은 반이라든가 자기가 이뻐하는 애들은 다 봐주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약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미국은 결국에는 자기네 나라는 어떤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결국에 뭐 미국 기업은 안 미워요,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태생이 미국 기업이면은 어떻게든 살아날 뭐가 산업을 그 산업을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그 산업 안에서 미국 기업은 결국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이건 불멸의 진리예요. 지금 뭐 두 명 중에 한 명이 되건 또 새로운 후보가 나오건 누가 되더라도 그렇죠? 김정은 빼고요. 누가 되더라도 지금 다 미국 기업은 살아납니다. 지금 7월 22일 월요일부터 실적 발표가 그냥 쭉쭉쭉쭉 나오는데 SAP, 버라이즌, 그다음에 이거 1, 2, 3은 여기에 지금 이 사이트에 자동적으로 카운팅이 돼요. 그 1, 2, 3 숫자는 신경 안 쓰시면 돼요. 그 쭉쭉쭉 이게 실적 발표가 여기 IT 기업부터 쭉 나오기 시작하고 7월 23일 화요일로 가면 이제 기존 주택 판매 6월 달 나오고 알파벳 또 구글의 실적이 나오셨습니까? 지금 사실 구글이 추격하고 있죠. 지금 구글, 애플이 다 추격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지금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데이터 센터 엔비디아만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테슬라도 지금 슈퍼컴퓨터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비자도 나오고 코카콜라, GE 에어로스페이스의 컴캐스트, 유나이티드 택배, UPS죠. 우리 지금 페덱스랑 함께 같이 많이 이용하는 각 산업의 중요한 기업들을 넘어서서 그 산업의 탑들이 전부 다 나와요, 지금. 자, 7월 24일로 가겠습니다. 자, S&P에서 나오는 PMI 나오죠. S&P 그 전에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는 뉴욕 PMI 봤었죠, 우리. 그 뉴욕은 0 기준이고 뉴욕에서 나오는 거는 S&P랑 지금 PM 저기서 나오는 거 공급관리자협회 ISM에서 나오는 그 PMI가 이제 전국이죠. 그게 나오고 신규주택 판매 나오고 국제무역 선진화 소매재고 선취분 도매재고 사전 판매 나오고 자 실적 또 나오죠. IBM도 있어요 여기. 지금 결국에는 지금 뭐 IBM도 옛날에 컴퓨터 팔다가 지금은 이제 완전 저 데이터 센터 서버로 지금 넘어갔잖아요. 결국에 다 인공지능 관련 줍니다, 지금. 그리고 서비스 나우도 나오고요. AT&T인데 여기 T랑 21을 합쳤네요. AT&T 실적도 나오고 통신주, IT주 계속 나오네요. 자, 그 다음 날로 가겠습니다. 이제 그 저 월요일부터 계속 폭풍처럼 실적 발표를 몰아치다가 25일, 26일 말일로 갈수록 저 중요한 지표가 또 나와요. 자, 여기는 이제 또 저 제약주들이 몰려있죠. 지금 에브비와 아스트라제네카가 나옵니다. 지금 유니온 퍼시픽, 유니레버, 허니엘 인터내셔널까지 방산주에, 소비주에, 제약주까지. 자, 아스트라제네카는 또 우리 관심 많으시죠. 우리나라 유한양에 관심하신 분들과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가 죽느냐 사느냐. 자, 7월 26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있네요. 자, 개인 소비 지출이 나왔네요. 자, 이거. 그쵸? 소비자 심리 지수니, 뭐, 소비자 물가 지수니, 그것보다 지금 연준에서는 요걸 보고 판단한다고 했죠. 왜냐면, 물가 지수는 그냥 목록에 나온 건데, 그 물가표를 보고, 진짜 소비자가 그걸 보고도 만약에, 예를 들어, 랍스터가 만 원짜리가, 그람당 만 원, 그람도 뭐 얼마인지 몰라요. 그람당 만 원짜리가 그런다 3만 원으로 3배가 떴어요. 그런데도 랍스터를, 식사를 두 배로 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경기가 너무 뜨겁네. 금리 인하 안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고. 예를 든 거예요, 그냥. 브로콜리 하나에,
뭐 한 3천 원 했는데 브로콜리가 6천 원이 됐어요. 근데 브로콜리를 두 배로 사? 야, 얘네 왜 이러지? 너무 경기가 세네. 그럼 그럼 금리를 안 하죠. 혹은 뭐 반대로 예를 들어 뭐 저기 피망 가격이 피망 하나가 3개 묶음을 하죠. 3개 묶음이 3천 원이었는데 3개 묶음이 천 원으로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어요. 물가가. 그런데 피망을 전혀 안 사 먹어요. 그러면 너네 진짜 힘드네. 금리 인하를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직접 진짜 쓴 내역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물가 표를 보고 구매를 했느냐 안 했느냐 진짜 그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이제 파월이랑 연준에서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이 가장 이제 금리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소비 심리 지수가 나오고요. 이것도 중요하죠. 소비자들의 심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직접 써서 숫자가 찍힌 거를 보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계속해서 나옵니다. 제약주. 지금 제약주 내놓으라는 애들 계속 나오죠. 지금 에브비에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제 BMS까지 나옵니다. 지금 전부 다 에브비에 휴미라가 이제 특허 만료가 됐지만 아직도 그 강한 지위를 누리고 있고요. BMS랑 아스트라제네카는 항암제 명가들이죠. 자, 게이트 파몰리, 뭐 치약이나 뭐 생활용품 쓰시는 분 많은데 그거 나오고 3M도 나옵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는 실적 발표가 상당히 세요. 그 금요일에 나오는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이 지표, 경제 지표는 파월이라든가 연준이 그 금리 결정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지표고 그 나머지 월화수목금을 통틀어 봤을 때는 지금 완전 별들의 전쟁입니다, 지금. 자, 실적 발표 일정을 보겠습니다. 그냥 주식을 몰라도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기업만 해도 지금 대충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최소 5개 이상은 될 거예요. 그냥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주식을 하건 주식을 아예 평생 하지 않았건 맞죠? 주식을 안 하더라도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 없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 월요일은 지금 그 IT 업체들이 몰려있죠. 버라이즌부터 시작해서 NXP도 있어요. 이것도. 그렇죠? 우리가 너무 인공지능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만 생각하는데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엄청 똑똑해지고 있죠. 테슬라가 결국 자율주행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옛날에는 뭐였어요? 옛날에는 그 뭐 안테나 달고 다니고 라디오 듣고 이랬잖아요, 우리.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뭐 라디오 듣는 라디오의 그 향수도 좋지만 요즘은 라디오를 잘 안 듣는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DJ들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지금 라디오 DJ도.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는 이제 거기가 완전 노는 세상으로 바뀝니다. 핸들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뇌가 없는 세상. 사람의 뇌가 없는 세상이 레벨 5죠. 그리고 핸들하고 뇌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핸들이 없어요. 혼자 알아서 운전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즐길 거리들. 그러면 이제 NXP 같은 자동차용 반도체 업체들이 저기 되겠고 각광을 받을 거고 케이던스도 있네요. 그렇죠? 시놉시스랑 케이던스 그때 설명 들었잖아요. 이거 지금 엔비디아든 누구든 이 도구 없으면은 설계도 못 그립니다. 케이던스 시놉시스가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 만드는 거랑 똑같다고 했죠. 그 엑셀 파워포인트 없으면 문서 작업자들이 문서 작업 못 해요. 그림판으로 그림 그려야 돼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자, 스포티파이도 있고요. 자, 이거 또 테슬라 빼면 스파죠. 테슬라가 또 나와요. 테슬라와 알파벳과 비자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여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랑 NXP 같은 경우가 레거시 반도체인데 여기도 지금 그렇죠.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사실. 자, 처브 워렌 버핏이 그 몰래 그러니까 허가 받고 몰래 투자해서 나중에 지분 공시했던 처브 워렌 버핏은 한결 같아요, 그렇죠? 이 지금 소용돌이 속에서 처브를 투자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뒤로 갈수록 이제 자동차들이 나옵니다. 포드도 있고요. 지금 너무 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GM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포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일론 머스크가 뭐 엄청나게 뭐 트럼프한테 줬다가 돈을 지금 또 뭐 사실 그 사업과 뭐 정치는 별개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사실 저커버그도 그렇고 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피격 사건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되게 뭐 영웅으로 얘기를 하지만 지지를 하는 거랑은 또 틀리거든요 지금. 아예 투표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저커버그나 이거 말하는 거 보면 옛날에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페이스북에서 트럼프를 퇴출시켜 버렸잖아요. 그렇죠? 트위터도 그렇고 이제 복귀시켜 이제. 몇 년 만에 트럼프가 그게 열받아서 자기가 트루스 소셜 만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완전히 그 아웃라인이랑 똑같이 따라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나갔는데 뭐 어쨌든 그 앨런 머스크는 계속 지지를 합니다. 하지만 전기차 뭐 제도를 다 뒤집어버리겠다. 그리고 중국산 내연기관차에다가 100%에서 200% 관세를 부여해가지고 중국산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겠다.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해리스가 돼서 또 어떻게 판도가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GM이나 포드 같은 뭐 GM이나 포드도 전기차를 이제 내놓고 있지만 테슬라의 순수 전기차 라인에 비해서는 얘네는 내연기관차 중심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쪽에 또 부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지금 항공사 실적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저기가 많아진다고 했죠. 지금 제약사들이 많이 있어요. 아스트라제네카 여기 나오고요. 아무래도 타그리소의 어떤 그 행방. 그다음에 3M 아까 나오고 지금 중요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충 이렇게 자세히 봐가지고 뭔지 살펴야지 하는 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여기 잘 보면 보스턴 비어라고 맥주도 있고요. 이 데커 아웃도 그렇죠? 지금 이것도 주가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이키의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밑에 그 저점이 붕괴되면 완전히 새로운 저점 영역으로 간다고 그때 기술적으로 얘기를 드렸죠. 근데 그거에 완전 정반되어 있는 게 이게 바로 데커 아웃도의 호카 브랜드 아닙니까? 지금 젠지 세대들이 조깅 갈 때 나이키를 아무도 안 신는답니다. 지금. 다 호카 신고 지금 등산이나 저기 서울 숲이나 가면 다 호카 신고 뛴대요. 거기서 나이키 신고 나가면은 아재 소리 든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치폴레를 보겠습니다. 제가 치폴레를 좋아해가지고. 자, 여기서 저 CEO 멘트에 좀 그 눈여겨볼 만한 게 있어서 저의 해석일 수도 있는데. 자, 2023년도 1분기 저번 실적입니다. 14% 증가해서 2.7빌리언 달러 나왔었고요. 순이익이 23% 증가했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24% 증가했고 일회성 비용 제거하자 27% 증가했습니다. 실적 대단하죠. 지금 이거 가격을 다 올렸어요. 가격을 올렸는데 P 곱하기 Q 판매량이 안 떨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매출이 올랐는데 매출액 성장률보다 순이익 성장률이 더 높아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죠? 이거 가격을 엄청나게 올린 거예요. 지금 타코 가격을 엄청나게 올렸는데 그만큼 팔렸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동일 매장 성장률, 동일 매장 성장률 항상 소비주나 뭐 유통주나 이런 거 먹는 거 식품주에 다 나오죠. 동일 매장 성장률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2년 4분기랑 2023년 3분기. 얘네가 항상 3분기 정도에 좀 약한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동일 매장 그 어쨌든 근데 성장을 했어요. 이게 그 동일 매장 성장률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그 점포의 매출 비교거든요. 그래서 지금 8.47% 다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2년도 2분기, 4분기가 워낙에 10% 이상 증가하면서 뛰어난 성장을 보여준 것에 비하면 낮아졌지만 2023년도 3분기를 기점으로 다시 또 동일 매장, 점포 매출 성장률이 또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CEO 멘트에서 좀 눈여겨보면 한 게 있는데 브라이언 니콜 CEO인데 뭐 이거 제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그 정국 씨가 그때 치폴레를 먹어놓고 발음을 잘못해서 그때 한번 이슈가 됐었잖아요. 야, 이거 치콜레? 치콜레? 나 이거 평생 먹고 싶다. 아, 매일 먹고 싶다 그랬어요. 정국 씨가. 그래가지고 치폴레가 그 하루에 샤라웃 한다고 치콜레라고 바꿨거든요. 페이스북 그 명칭을 치폴레를 치콜레라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나가고 싶은 욕구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 파이브 가이즈도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거 안 들어온다고 했는데 계속. 근데 지금 여기도 지금 약간 그런 멘트가 나오거든요. 일단은 앞에부터 읽어보면은 우리는 처리량의 향상과 강력한 판매와 거래를 견인한. 이 말이 이상하죠. 여기 영어니까 순서가 틀려서 그래요. 대충 알아들어야죠. 자, 쇠고기 바바코악 조림과 치킨 알파스토르를 포함한 성공적인 마케팅 계획에 힘입어 또 한 번의 뛰어난 분기를 보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바바코악 조림과 치킨 알파스토르 왜 이 두 가지 맛을 했느냐. 바바코아가 소 머리입니다. 소 머리 바베큐예요. 이게 그 옛날에 지금 그 저기 어디 저기 자일에 가 계신 그 있어요. 그분이 요리하셨어요. 그때 그 없는 분이 여기. 근데 그게 바바코아 조림과 치킨 알파스토 이게 둘 다 멕시칸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타코가 멕시칸 요리이기 때문에 치킨 알파스토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제육볶음 중에 완전 불매운맛 제육볶음. 그건데 이 바바코아 조림하고 치킨 알파스토로가 이 치폴레에서 파는 메뉴 중에 굉장히 가격이 프리미엄 가격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이 두 개가 견인을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출액 성장률보다 저 마진이 더 많이 나왔죠. 이 비싼 걸 많이 팔았어요. 이 비싼 걸 많이 사 먹었다는 얘기죠, 지금. 돈을 치폴레가 가격을 올리고 비싼 메뉴를 앞에다 내세웠는데도 사람들이 안 사 먹질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북미에서 사업을 2배 이상 확장한다. 여기 있는데 북미에서 2배 이상 확장한다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국제적으로 인터내셔널리 익스팬딩
뭔가 단어가 있죠. 뭐 확장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Expanding internationally. 국제적으로 확장하려는. 그러니까 여기 노스 아메리카에서는 더블링이다. 당연히 북미에서 사업 비중이 높으니까 이건 이해하겠는데 여기 국제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거의 다 미국에서만 하고 멕시코랑 요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국 씨가 그때 했을 때 치콜라 했을 때 야 이거 제발 우리나라도 빨리 와라. 지금 타코벨은 있잖아요. 근데 치폴레가 안 왔어, 왕이. 근데 얘네가 그런 게 있는 거죠. 옛날에도 이슈가 한번 있었잖아요. 농장, 신선한 야채를 농장에서 바로바로 줘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국제적으로 확대했을 경우에 그 신뢰가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신선한 야채와 멕시코산, 멕시코풍 그 재료가 수급이 제대로 안 되거나 그 어떤 품질 이슈가 발생됐을 때 치폴레의 그 아이덴티티가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가맹점 사업도 그래서 위험한 거죠. 자기의 얼굴을 내세웠는데 가맹점주가 망쳐버리면 자기 얼굴에 먹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장을 할 거냐, 저기 할 거냐, 그거죠. 요즘 우리 대전의 성심당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확장하라는 요구는 많지만 그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이덴티티가.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 CEO가 이런 멘트를 했단 말이죠. 국제적으로 확장하려는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다는 자신감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혹시 치폴레가 더 국제적으로 좀 확장하려는 야욕은 있는데 아까 그 문제 때문에 수급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재고 있나? 근데 어쨌든 기대를 갖게 하는 멘트였고요. 자, 그다음에 GM을 보겠습니다. 자, GM도 중요하죠. 미국의 가장 요거 간단히 보고 하죠. 예상치만 보겠습니다. 치폴레 2.94 빌리언 달러 예상되어 있고요. 7월 25일 날. 그다음에 이익을 보겠습니다. 순이익 예상치는 주당 0.32달러 잡혀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자, 여기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GM으로 가겠습니다. 자, GM도 중요하죠, 지금. 다 테슬라의 방점이 찍혔지만 자, 이 도요타가 그 중간에 잠깐 치고 올라갔잖아요. 전기차가 캐짐에 빠졌을 때. 그리고 현대차가 치고 나가고.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다 한 현대차가 그 사이에 유리했어요. 테슬라가 물론 반등을 성공하긴 했어요, 지금. 반등했다고 반락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자, GM은 내연기관차의 대명사이자 미국의 거대한 공룡 같은 미국의 힘을 자랑하는 자동차의 대명사죠. 거기다 전기차를 좀 바꾸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지금 혁신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찰나에 있습니다. 2023년 1분기 실적 8% 매출 증가해서 43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이 순이익은 24% 증가를 했고 주당 순이익은 52%. 야, 근데 일회성 비용. 아, 여기는 맞아요. 어디저서 EPS로 나와도 넌 GAAP나 어디저서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회성 비용이나 뭐 일회성 수익을 제외했더니 실제로는 19%만 늘었습니다. 52% 정도 이걸로 진짜 진퉁으로 늘었으면 대박이었겠죠. 근데 일회성 수익이나 뭐가 있었기 때문에 19%. 어쨌든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면 GM도 보면은 보세요. 왜 미국의 힘을 그 자랑하나. 북미가 치폴레랑 거의 똑같습니다. 산업은 틀리지만. 미국 내가 거의 84%입니다. 84%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있고요. 이 나머지는 파이낸셜, 그리고 국제는 7.2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미국에서 금융사업이랑 대출이랑 이런 거 리스나 이런 거 하는 거 합치면 거의 90%가 넘는 완전 미국인의 미국의 기업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내연기관차를 살리겠다. 만약 러스벨트 부활을 일으키겠다. 자동차 협회한테 뭐 러브콜을 한다. 그럼 GM이 1등이에요. 그 부분에서는. 자, 여기도 CEO 멘트를 볼까요? 자, 전기차 사업을 시작했죠. 자, 지금 이거 사전 예약 받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전 예약 받고 있을 거예요. 지금 뭐 팝업스토어도 열고 할 거예요. 캐딜락 리릭. 이게 지금 GM의 순수 전기차 1호거든요, 지금. 근데 캐딜락 자체가 아시다시피 캐딜락 모델이 엄청나게 큰 모델이잖아요. 근데 SUV거든요. 엄청 큰 SUV를 먼저 나온 겁니다. 지금 이게 흥행에 따라서 전기차의 어떤 시장의 GM의 브랜드 타이틀의 성공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초기 판매 모멘텀이 지금 양호하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받고 있고요. 그래서 재료비 및 개선의 혜택을 누리면서 수익성이 선차적으로 전년 대비 개선되는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CEO 메리 바라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실적 예상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됩니다. 7월 24일이죠. 바로 치폴레 하루 전날인데 매출액이 44.99빌리언 달러 예상되고 있고요. 야, 매출액 좋습니다, 지금. 예상 컨센서스 대비 어닝 서프라이즈 4분기 연속 나왔어요. 지금 상당히 좋아요. 그다음에 순이익을 보겠습니다. 지금 다 엔비디아에 갇혀 있어서 그런데 자동차가 상당히 좋아요. 7월 24일 날 주당 2.68달러 예상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예요.
자,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출과 주당순이익이 전부 다 4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 찍고 있는 GM. 이번 주에 별들의 전쟁에 비한 GM의 실적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다양한 스타들의 이 향연들 일주일에 걸쳐서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요. 자, 오늘의 한 줄 매드평은 이런 스타들의 전쟁을 묶어서 통합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호카를 신고 테슬라를 운전해 치폴레를 먹으러 고고 씽씽.